한 300%에서 한 2000% 종목들도 아끼고 아끼는 급등주입니다. 아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니까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뭘까? 한 세 종목을 고민하다가 오늘 이 종목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재명 지테마하고 안철수 지테마, 그 다음에 5G 테마, 남북 경협 테마, 이런 테마를 지금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또 테마가 뭐가 있냐. 세계 최초 자율주행 철도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오늘 추천을 드리고자 오늘 이 정보를 갖고 나왔는데, 4월 7일인가요? 6일인가? 서울시장 선거일이 있죠. 그래서 안철수 씨하고도 연관이 과거에 2012년도에 과거 있었어요. 현재로는 이재명 씨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대선 테마 겸 5G, 그 다음에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차트상으로 매집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끼고 아끼는 급등주입니다. 뭐 지수 하락장에 상승할 수 있는 100% 장담은 못하는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2015년도에 5,1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802원까지 한번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주식인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2분기 이후부터 매집을 했습니다. 자, 실적도 이 회사는 뭐 그렇게 뭐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나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테마성 있는 종목 쳐놓고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편인 회사다. 뭐 회사가 상폐가 되거나 테마만 갖고 올리는 이 정도의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니까요. 여러분들 아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니까요. 매수가는요, 월요일날 종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월요일날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시면은 조정이 조금 들어올 때까지 참으시고요,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종가에 미비하게 올랐을 경우에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매수가는 1300원 사이에 안에서만 논다면은 여러분들 종가로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추천하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라 생각하고요. 이 수익률은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를 2,000원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한 2,700-800원 그 정도 기준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은 있어요. 왜냐, 대선과 5G하고 실적을 또 받쳐준다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다. 능력 있는 회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선 종목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보통 미니멈이 한 300%에서 한 2000% 종목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근래에 많이 올라갔던 동신건설, 바닥에서 3000원대에서 66000원까지 갔죠. 그럼 약 지금 오늘은 급하락을 했는데, 오늘 스타트 가격으로 기준했을 때 아침 스타트 66,000원까지는 약 20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 파워 있는 종목이라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에이텍이나 에이텍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에이텍도 약 8배, 9배 갔죠.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간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얘가 힘을 쓴다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아니다.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미니멈으로 그렇게 잡아드리고요, 추후에도 이 에이텍이 예를 들어서 에이텍처럼
1차 상승을 때리고 눌림목에서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 여기 2차, 3차, 4차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처럼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은 인제 1차를 가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그렇게 에이텍처럼 뭐 2차, 3차 높이까지는 가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최소한 50%에서 100%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맛있게, 쫄깃쫄깃하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으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 주시면은 저도 기분 좋고 유튜브 회원님들도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갖고 왔어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 하락장에 이 종목은 이제 영향 없는 종목이라고 여기 올렸는데, 그거는 뭐100%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왜냐,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수 영향을 조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00% 지수에 큰 영향 없다고 이 종목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세계 최초의 5G 통신 자율주행 열차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국내 유일의 통신 제어 기술 개발을 했고요. 자율주행 열차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얘가 제2의 동신 건설처럼 이렇게 화면을 띄우는데, 그 정도로 뭐 20배까지 간다는 거는 뭐 가면 좋죠. 좋지만 자신 있게 간다고 장담 못해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테마가 대선 테마를 갖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를 앞섰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 보도를 좀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재명 씨 요새 테마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를 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간 종목이 뭘까 고민고민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은 많아요. 대선 테마 종목들이, 그쵸? 많은데 그중에 에이스가 뭘까, 남아있는 종목 중에서 에이스가 뭘까 했을 때이 종목을 감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대선 주자 적합도, 뭐 호감도 이런 분석이 나왔죠. 이런 건뭐 여러분들이 뭐잘알 거라고 보시고요. 이 친구가 하는 사업은, 주 사업은 솔루션이에요. 이동통신 관련 솔루션 업체인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 뉴스나 이런 언론 보도에서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앞에 성장성이 얼마나 앞으로 있냐 없냐 봤을 때, 성장성도 있고 테마성도 있고 해서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와 있는데, 확실하게 종목을 추천해서 여러분들한테 장담고자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곰신 꽃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손절은 없습니다. 이 종목의 좀 단점이자 장점은, 제가 이 종목은 손절가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목표가만 정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그 정도 수익권을 보시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재상담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동사는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 전문기업이에요. 1998년에 창업을 했고요. 유무선 통신 뭐 거래처는 KT, LG, U+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재무제표는요, 2017년도에는 적자였어요. 2018년도에 흑자인데, 2019년도 흑자고요. 올해 실적도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정도 실적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아가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급등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준하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급등해서 단기간에 훅갈수 있는 종목이라, 여러분들에서 이런 재미도 있다, 이 땡큐 백성배가 급등주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차트상으로 보여드리다시피 매집이 언제부터 했다? 작년 8월 달부터 매집을 했다 안 했다? 매집을 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그렇게 이렇게 2,000원을 잡아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목표가는 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다음에 목표가를 산정을 어디를 하냐. 2,700원에서 한 2,800원 그 사이를 2차 목표가로 산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니까요. 얘가 지금 들어 올리게 되면 1차 상승이에요. 1차 상승은 높이가 뭐 세게 가는 애들도 있지만 100%에서 200% 평균적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미니멈으로 50%, 맥시멈으로 100%. 그 이상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적게 얘기하고 수익을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고요. 나왔을 때, 매도했을 때 극대화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나중에 매도할 때는 극대화하는, 기분 더 좋게 할수 있는,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다음에 그런 가격을 제시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정말 제가 아끼고 아끼는 종목, 끌고 나왔으니까요.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박과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 종목을 추천받으셔갖고요. 올해, 이제 다 갔죠? 내년 상반기 1, 2월달, 빠르면 1, 2월달에도 이 종목이 날라가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반기에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끔 드리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꼭 연락을 하셔서 추천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였습니다. 자, 땡큐 백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